자, 잘하고 오는 거야, 오늘. 잘하고 오는 그래. 거야. 오늘은 예량이 영유아 성장 발달 검사가 있는 날입니다. 在韩国的话呢，이렇게열심히 보네. 最近我们对着镜头说话的话，都得很认真看，好尴尬哦。你今天예량이엄청호랑이됐어。일단은 나가면서 얘기를 해야겠어요. 他现在做的是4个月到6个月月龄要做的检查项目，可能是看一下他的个子、体重，还有什么头围 이런 거 아니야? 整体 他有没有正常发育？这医院和医院的紧张程度是不一样。如果比如说直接去家附近的那个小医院的话呢，直接去就行。因为我们约的是比较好的，然后好评很多的医院，所以呢很难搞。一个月一次放号的时候，真的哇！ 大家就疯了一样，基本上1分钟之内你不抢的话就没有了。这个医院我们两个都没有去过，第一次去的医院，然后去那边看看，给豆豆检查的时候是什么情况。更重要的是看一看屋里豆豆的表现，今天行不行？ 여기 3층에 있네요. 일단은 갑시다. 가자. 시작했어. 떨리는데. 떨려, 떨려. 떨려, 떨려, 예량아. 떨려. 웃어봐. 쉬어있고. 쉬어있어. 응? 微微的笑一下。 진짜. 안녕하세요。最近豆豆特别喜欢我的眼镜，只要跟我玩的话，第一个动作是先想把眼镜拿走看一看。他现在想摘我的口罩。啊啊。干嘛嘿？哦。 잡아당겨서 또? 나나나나 이제 막 안경 잡아당기고 마스크 잡아당겨. 가자, 키 재러 가자, 멍멍이 재러 가자. 더 머리가 어디로 와요? 머리가 이쪽으로 머리 펴주시면 더 잘 자. 손이 이렇게 된데 상관없는 8kg요? 8kg인데 온무게 빼고 7.8로 할게요. 뚝뚝뚝. 키 잴게요. 우리 둘 다 잴게요. 68.2 할게요. 68.2밖에 안 돼? 好一段时间没长个子和体重了。 어떡해? 예량아, 예량아. 오, 예량아. 43.8. 네. 3个月前是 63.5, 然后体重是 6.9. 应该好像差不多，本来他这个时候长得有点变慢，但是体重还是问一下吧，因为他的体重基本上2到3个月没有变化了。啊， 여기다 잘하자. 뒤집기 뒤집기 언니. 잘 안 하려고 해요. 하긴 해요. 아니요. 아예 한 번도 아니 안 했어요? 이렇게 한 번도 한 거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땅으로 뒤집는 거. 이렇게 있다가 그냥 뒤집어져서 뒤집기를 하고. 뒤집기는 평소에 안 주거든요. 정석이는 근데 혹시 몰라서 아, 그거 물고 있어. 오, 눈물. 아, 눈물. 아, 그리고 저는 체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완전히 궁금한 거는 원장님한테 물어보셔도 돼요. 이렇게 물건 있을 때 손가락으로 잘 잡죠? 잘 봐요. 와, 잘하네. 이렇게 바닥에 나도 이렇게 네네네네. 움켜 잡고. 소리 반응 잘 하잖아, 언니? 소리 나는 쪽으로 잘 쳐다보죠? 거의 보는데 뭐 어쩔 땐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지금처럼 몇 떨어지게 그냥 두세요. 别 줘, 别 让它 掉 就 掉 了, 你 别 球 别 管. 이거는 집에 가서 6개월 넘으면 한 번 더 해보세요. 뭐냐면 이거 왔다 갔다 잘 보거든요. 봐요. 근데 지금 자세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소리가 나니까 저쪽을 쳐다보긴 하는데 얘가 떨어졌을 때 얘를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뒤로 불러가잖아요. 그럼 걔를 이렇게 쳐다보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. 하더라 하는 것 같아요. 집에서 하죠? 네. 우리 하잖아. 다 손에 띄어. 이렇게 보네? 보잖아. 봐요. 색깔 있는 거 알록달록. 맞아,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. 무슨 옷도 사람이 알록달록한 네, 거 입으면 그것만 쳐다봐. 그래서 이런 거 알록달록한 거나 이제
화려한 무늬가 있거나 그런 거 좋아해요. 이런 거 같이 많이 보여주시면 좋고요.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꽁무니 옷 입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, 언니. 아, 이거는 키랑 몸무게. 99등이 제일 크고요. 1등이 제일 작아요. 50등이 중간. 키 86등이에요. 키 커요. 99등이 제일 큰 거니까 키 86등 큰 편이에요. 그러니까 몸무게 63등. 몸무게도 적게 나가진 않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준이 50등이니까 기준 평균보다는 더 나가는 편이고요. 머리둘레는 84등. 머리 앞뒤 이렇게 봤을 때 길잖아요, 언니. 네. 약간 짱구 모양이어서 여기가 긴 애들은 머리둘레가 좀 큰 편이에요. 그래서 네. 머리 크기는 거의 많이 안 변해요, 언니. 머리 모양은 예쁜 것 같아요. 대체 한번 크기도 괜찮고. 눈이 몰려보이는 그런 건 없죠? 누군가 모양이나 색깔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좀 뭔가 안으로 몰리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빨도 하나 났네. 어디요? 이거 났어요? 지금 다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줄게. 가슴 모양도 괜찮고. 엎드려보자. 아이고, 엎드려보자. 다리 주름이나 모양이라서 괜찮아 보이네. 아, 뭐 건강하네 여기는. 그래요, 네. 네. 머리 숱 이런 거는 다 정상인 거죠, 아기? 머리 숱은 예전보다 다르고 돌까지는 다 까지고요. 돌이 지나야지 다시. 네, 알겠습니다, 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总结一下就是，主要是两个方面的问题，一个呢是他没有翻身的意愿，因为我们在他有意愿翻身之前已经帮他翻过来了，所以呢他不想自己主动翻身。但是这个事情呢，其实也是那个时候我们在月子中心的时候，月子中心告诉我们可以帮他时不时的练一练抬头啊，练一练翻身啊，这样，所以我们一直做了。其实中间有一次我们去北京的医院的时候，也有一个医生说过，说这个不用管，到了该会的时候自然就会了。但是呢，我们心里还是不放心嘛，所以就一直带着他这么练了。然后现在就이렇게 됐어。 但是今天做评估的医生也说呢，这个也不用太焦虑，每个宝宝发育的阶段和速度都不太一样，所以呢，也有些宝宝可能会跳过某个阶段直接会另一个，也有可能。所以呢，更重要的是培养他们的意愿，还有给他们营造一个可以主动去做的环境。还有一个是奶的次数稍微有点多，和他差不多大的阿姨呢，一天如果喝奶粉的话，只喝4次就完了。但是呢，他要喝5到6顿混合喂养，所以呢，回家我们要调整调整。咱们乔伊都西北卡给思密达，拜拜。